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연말연시, 그러나 추운 날씨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국! 오늘의 미션! 저 리포터 윤소연은 김치 1500포기를 담그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야, 제 뒤에 보시면 다들 김장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1500포기 어떻게 담가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아니, 잠깐만. 아, 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장 담근다고 해가지고. 김장을 이렇게 해서 담그시려고? 아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입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여기 이 옷을 입고 하면 김치 국물이 다 튀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담그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준비하고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계 70여 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봉사단체 국제 와이즈맨 클럽. 이곳에선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쳐왔는데요. 올해 김장 목표량은 무려 1500포기. 김장을 하기 위해선 일단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야겠죠? 김장! 김장!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아니, 에어로빅 교실인 줄 알았어요. 김장하러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있어요. 준비운동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야 맛있는 김장을 잘 담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좀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다시,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김장아 맛있어져라.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맛있어지라는 준비운동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해볼까요? 소금물에 푹 절인 배추에다 맛깔나게 버무린 양념을 쓱쓱 발라주는데요.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리들 표정들이 밝으실까요? 저는 이 김장 나누기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실 줄 몰랐어요. 이 김장 나누기는 언제부터 하게 되셨어요? 20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늘 세계적인 봉사단체인 국제 와이즈맨 클럽에서 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명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활동은 항상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우리 와이즈맨 회원들이 단합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장들이 제주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지원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담그는 사랑의 김장. 함께 버무리는 이 김치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과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인데요. 김장은 처음이라는 윤소연 리포터도 열심히 하고, 어머나, 남자분들도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입니다. 집에 김장은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주변에서 같이 부인들이 해먹기도 하고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김치는 얻어서 드시면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또 하시네요. 우리 먹는 거는 얻음도 먹지만은 사랑이 담긴 김치는 우리가 마음을 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힘은 들지만 저희가 늘 봉사했던 것처럼 마음이 동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8시 반에 온 그게 힘든 게 전혀 없고 앞으로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김치 드시고 행복하세요. 여러 포기의 김치를 한 번에 담그기 위해선 무엇보다 분업이 중요한데요. 한쪽에선 열심히 양념을 버무리고 다른 한쪽에선 부지런히 양념된 김치를 포장하고. 아, 나 김치 진짜 잘 만들고 있었는데 못 만든다고 이러고 쫓겨났어요. 아, 저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같이 담으라 나랑. 아, 담아야 돼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나 같이 담으라. 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담는 거면 요거는 또 쉽다. 잘할 수 있겠다. 1500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것도 힘들지만 1500포기의 김치를 포장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예쁘게 모양 잡아 하나씩 포장해 나갑니다. 어머니, 저 잘하죠? 너무 잘한다. 시집가도 되커라. 누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데
저 이렇게 잘했으니까 여보 한국에만 드시면 안 돼요? 아이고 당연히 줘야지. 뒤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하는 날엔 이것이 빠질 순 없죠. 김장김치와 찰떡궁합 수육인데요. 열심히 김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켠에선 국수와 수육을 삶고 있었습니다. 자, 김치가 왔어요, 김치가. 와, 수육 썰고 계시네요. 아, 또 벌써 입에서 침이 이렇게 군침이 도는데 아, 요거 이렇게 한 포기 해가지고 저희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치는 이렇게 금방 삶은 고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드시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와, 드실래요? 어때요? 맛있죠? 최고예요, 최고. 고기 맛도 고기 맛인데 일단 제가 직접 이렇게 김장을 해서 제가 만든 김치를 먹으니까 더 맛있고 역시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이게 맛이 배가 되는 거예요. 김장하느라 오전 내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편 사람들 맛있는 수육과 국수를 나누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다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희들의 작은 수고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김치를 맛있게 먹고 힘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뭐 아니면 요양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같이 나눔 행사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다시 한번 힘내서 으라차차. 이제 박스에 곱게 포장해서 배달하는 일만 남았네요. 1500포기를 목표로 진행했던 이번 김장. 어느새 목표량을 넘어 2000포기의 김장을 마쳤네요. 어마어마한 양의 김치를 담그셨는데 이제 또 이웃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이제 드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정성껏 이렇게 담아서 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좋은 또 겨울, 따뜻한 겨울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 당일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데요. 몸이 불편해 김장을 담그지 못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된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김치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매년 혹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해마다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띠아타 평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어우러진 합평강인데 장애인들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연말이 더 훈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밥상의 주요 반찬이 되어주는 김치. 맛있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정성을 가득 넣어 담근 김치를 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김치 안에 들어있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겠죠? 하나만 드셔보세요. 아, 맛을 평가. 얼마나 맛있게 됐나? 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 맛있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김치 만들어 마시. 어르신들이 그 고생했고 해준 게 잘 먹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운 겨울. 그러나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사랑이 있어 이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은데요. 김장김치로 전해보는 따뜻한 마음. 이 나눔의 온기로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로 올겨울 행복하세요.